초원의 집은 실존 인물의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TV 드라마입니다. 미국의 동화 작가 로라 잉걸스 와이더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를 썼는데 제목이 작은 집이었습니다. 이후 초원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1974년에 MBC TV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부터 1981년까지 매주 일요일 낮에 방영되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10살짜리 딸인 로라의 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1870년대의 미국 개척 초기 서부를 배경으로 숲속과 초원, 인디언 거주지와 막 형성되기 시작한 마을들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와일더 집안의 일대기를 다뤘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시리즈는 전형적인 영상과 향수를 자극해 70-80년대에 대단한 인기를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원일기라는 장수 농촌 드라마가 있다면 미국에는 초원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무려 10년 동안 장기간 방영되었는데요. 드라마에는 작가의 경험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쓰이는 잉거스는 작가의 성이기도 하고 극중에서 메리가 아파 장님이 되고 로라가 알몬조 월드와 결혼하는 것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초원의 집은 100여 개국에서 번역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세계 출판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담담하고 단조롭다고 출판사가 거절한 것인데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난 뒤 출판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 드라마 내용도 그다지 자극적이거나 눈에 확 띄는 장면은 없고 담담한 일상이 매일매일 펼쳐집니다. 그럼 주인공들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원의 집에서 아버지 역을 맡은 마이클 랜더는 부모가 거의 매일 싸움을 하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운동에 소질을 보이며 미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 후 부상을 입으며 육상계의 스타가 되겠다는 꿈은 잃었지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고난자나 초원의 집, 천사 조나단 등의 배우로 그리고 영화감독으로 대성하게 됩니다. 그는 1956년 조디 프레이저와 결혼해 자녀 한 명을 두고 1962년에 헤어졌고 이후 1963년에 린노에와 결혼해 자녀 4명을 두었지만 1982년에 헤어졌습니다. 1983년에는 신디 랜던과 결혼해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으로 인해 1991년 5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상한 엄마를 연기한 카렌 그라슬은 나이가 든 후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실제로 버클리대 출신의 당찬 여성으로서 고전적인 여성상을 연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1994년작 와이어트 어플에 출연하기도 했고 연기에 대한 사랑을 계속 추구하면서 수많은 연극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결혼은 3번 했고 현재는 그녀의 딸 릴리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로라의 언니인 메리 역의 메리사 수 앤더슨은 파란 눈에 금발의 전형적인 예쁜 아이였는데요. 이후 많은 TV 프로그램과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1990년에 결혼했고 두 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2002년 가족 모두 캐나다로 귀화했으며 현재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둘째 딸로 출연한 멜리사 길버트는 성인이 된 후 80년대 가십성 기사에 많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여러 번 결혼했으며 현재는 티머시 버스필드와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명성에 비해 이후 좋은 작품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길버트는 2016년 이 하원 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추락했다고 느끼는 모든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린지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초원의 집이 끝난 후 그녀의 여동생과 함께 여러 편의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기에 은퇴하여 교육에 집중했습니다.